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18번. 보트 투어 담당자께. 3월 15일에 저희 가족은 귀사의 글래스 바텀 보트 투어즈 중 하나에 참여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왔을 때 제가 휴대전화 케이스를 놓고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이스를 닫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분리했을 때 제 무릎에서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보트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의 색깔은 검은색이며 안쪽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케이스가 발견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라퍼츠 드림. MTC. 최상위 영어. 고짭.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19번. 어느 토요일 아침, 매수우의 어머니는 매수우에게 공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그려졌다. 그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가기 위해 서둘러 아침을 먹고 옷을 입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매수우는 그네를 향해 바로 뛰어갔다. 그것은 그가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네는 이미 모두 이용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네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부서져 있었다.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매수우에게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MTC. 최상위 영어. 고짭.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20번. 회의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며 당신이 혼자서는 절대 떠올리지 못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시간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비생산적으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사전에 잘 준비함으로써 회의를 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은 논의하게 될 사항들의 목록을 만들고 회의 전에 다른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그것은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회의 참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MTC. 최상위 영어. 고짭.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21번. 한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치던 중 물이 든 유리잔, 물잔을 들어 올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잔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대답을 외쳤다. 그 교수가 답했다. 이 잔의 절대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이 잔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만약 제가 이것을 1분 동안 들고 있다면 회합였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이것은 제 팔에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각 사례에서 잔의 무게는 같지만 제가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저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죠. 학생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교수는 이어 말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들도 이 물잔과 같습니다. 만약 아직도 어제 받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느낀다면 그것은 잔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강한 신호입니다. MTC. 최상위 영어. 고짭.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22번. 당신의 감정은 주목할 만하고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그러나 감정은 또한 가끔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분명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사실의 반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친구의 행동이 단지 그녀가 좋지 않은 날을 보내고 있음을 나타낼 때에도 당신이 슬프기 때문에 그녀가 당신에게 화가 났다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당신은 기분이 우울해서 면접에서 잘했을 때도 못했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속여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MTC. 최상위 영어. 고짭.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23번. 매일 아이들은 사물 사이의 관계들을 탐구하고 구성한다. 빈번히 이러한 관계들은 무언가가 얼마만큼 혹은 몇 개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아이들은 센다. 쿠키 하나, 신발 두 개, 생일 케이크 위에 초 세 개, 모래놀이통에 아이 네 명. 아이들은 비교한다. 무엇이 더 많지? 무엇이 더 적지? 충분할까? 아이들은 계산한다. 몇 개가 알맞을까? 나는 지금 다섯 개가 있어. 하나 더 필요하네. 이 모든 예시에서 아이들은 양의 개념을 발달시키는 중이다. 아이들은 간식 시간에 몇 개의 크래커를 가져갈지 알아내는 것 혹은 조개 껍질들을 더미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그들만의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밝히고 연구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짭.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24번.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전만 해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아무 반응을 얻지 못했다. 오늘날 알고리즘은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것들은 일상에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은 당신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안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동차, 집,
전자제품과 장난감 안에도 있다. 당신의 은행은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스위치를 돌리고 있는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인. 알고리즘은 비행 일정을 잡고 비행기를 운항한다. 알고리즘은 공장을 운영하고 상품을 거래하며 기록 문서를 보관한다. 만일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26번 피아니스트 작곡가 그리고 빅밴드 리더인 클로드 발링은 1930년 4월 10일 프랑스 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냈다. 그는 젊었을 때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친구를 통해 재즈 세계를 소개받았다. 후에 발링은 최고의 재즈 음악가들 중 한 명인 패츠 왈러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열대 때 프랑스의 아마추어 대회에서 베스트 피아노 플레이어 상을 수상하며 유명해졌다. 그는 또한 성공적인 영화 음악 작곡가였고 100편이 넘는 영화의 음악을 작곡했다. 1975년에 그는 플루트 연주자 람팔과 협업했고 스위트 포 플루트 앤드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발매했으며 그것으로 가장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두 아들 데비드와 엘리그젠더를 남기고 2020년 사망했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29번 종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첨단 기기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종이 사용은 최근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은 종이만이 아니다. 기술의 발전은 흔히 더 적은 재료의 사용 가능성을 수반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재료 사용을 야기하여 우리가 더 많은 천연자원 사용에 의존하게 한다. 세계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한다. 우리는 금, 구리, 희귀 금속과 같은 산업 광물을 1세기 이전보다 27배 더 많이 사용한다. 우리는 또한 각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한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우리의 첨단 생활 방식 때문이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0번 당신은 가끔 당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빠진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그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압력은 우리를 현혹시킨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부러워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푸른 잔디, 타인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삶은 만족할 만큼 충분히 좋아질 수 없다.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신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당신이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기대감을 버리는 첫 단계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타인의 기대감을 위한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1번 작년에 직면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상 공간에서 작업할 때 어떻게 혁신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지털 작업이 혁신과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전반적으로 가상 미팅 플랫폼은 대면 설정보다 의사소통과 협업에 더 많은 제약들을 가한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가상 회의 진행자는 소모임 그룹의 크기를 제어하고 시간 제한을 강요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비언어적 신호, 특히 어깨 아래의 신호는 제한된다. 좌석 배치는 개인이 아닌 플랫폼에 의해 할당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적 접근은 각 참가자의 화면 크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참가자들을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너머까지 확장시켜 창의력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2번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기펜젠은 전통적인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유형의 상품이다.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꾸는 대신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승할 때 기펜젠을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할 때 덜 수요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쌀은 가격이 하락할 때 사람들이 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펜젠이다. 그 이유는 쌀값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고기나 유제품 같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쓸 돈이 많아지고 그 결과 소비 패턴을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에 쌀값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쌀을 소비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3번 1992년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 연구 과학자들은 두 개의 다른 쥐 집단을 관찰했다. 한 집단은 글루타민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다. 글루타민산염은 학습에 필수적인 뇌화학 물질이다. 다른 집단도 역시 글루타민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되었다. 그 후 똑똑한 쥐들은 표준 우리에서 길러졌고 반면에 열등한 쥐들은 장난감과 운동용 쳇바퀴가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큰 우리에서 길러졌다. 연구가 끝날 무렵 비록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쥐들이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유전적인 우월군들만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천성, 선천적 성질에 대한 양육, 후천적 환경의 진정한 승리였다. 유전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에 따라 작동하거나 멈춘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4번 연구원들은 해안가 마을들이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마을들은 위험 평가를 하고 어떤 마을들은 심지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드물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미래 시제로 기후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가 기후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또한 방글라데시나 서남극 빙상처럼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지역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5번 마어거리트 라케이즈에 따르면 패션은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개발하고 나타내는 수단을 제공한다. 패션은 아름다울 수 있고 혁신적일 수 있으며 유용할 수 있다. 우리는 패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과 좋은 취향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취향과 관심에 따라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자아존중과 타인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 모두를 보여준다. 의심할 여지 없이 패션은 우리와 타인을 연결해주는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패션은 자신을 다르게 상상하는 즉 다른 정체성을 시도하는 기회와 더불어 친교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6번 클라인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에게 감사히 여기는 것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반 아이들 대부분이 칠면조나 추수감사절 식탁을 그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색다른 것을 그렸다. 그의 반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함께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보통 더글러스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그녀 주변에 머무르는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 그린 것은 손이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일까? 그의 그림은 즉시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모두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에 관해 앞다투어 말하려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신의 손이 틀림없어라고 한 학생이 말했다. 농부의 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칠면조를 기르거든 이라고 두 번째 학생이 말했다. 경찰관의 손과 더 비슷해 보여.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줘라고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반 아이들의 호응에 클라인 선생님은 더글러스에 대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 그녀는 나머지 아이들에게 다른 과제를 하도록 지도한 후 더글러스에게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다. 선생님 손이에요. 고마워요. 클라인 선생님이라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7번 전설에 따르면 흡혈귀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갈구하는 흡혈귀로 변한다. 한 연구자가 이 잘 알려진 존재가 실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단한 계산법을 생각해냈다. 유니버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더의 물리학과 교수 카스터스 애플서미어의 연구가 그 미신을 무너뜨린다. 우선 1600년 1월 1일에 인구가 5억 명이 넘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날 최초의 흡혈귀가 생겨나서 한 달에 한 명을 물었다면 1600년 2월 1일까지 흡혈귀가 둘 있었을 것이다. 한 달 뒤면 넷, 그 다음 다른 여덟, 그리고 열여섯 등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불과 2년 반 만에 원래의 인류는 모두 흡혈귀가 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라. 흡혈귀가 세상을 정복하였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흡혈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8번. 마찰력은 서로 엇갈리게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바닥 위책을 밀려고 할 때, 마찰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 마찰은 항상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마찰은 항상 움직이는 물체를 느리게 만든다. 마찰의 양은 표면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표면이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발생한다. 마찰은 또한 열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손을 빠르게 비비면 손이 더 따뜻해질 것이다. 마찰력은 우리가 걸을 때 신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 타이어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줌으로 유용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걸을 때, 마찰은 당신의 신발 접지면과 바닥 사이에 발생하며, 이 마찰은 땅을 붙잡아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39번.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각적 경험을 수집할 수 없어서 세상을 전적으로 다른 감각을 통해 이해한다. 그 결과,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에서 오는 경험과 기억의 수집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한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꾸는 꿈은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꿈처럼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그들이 수집한 비시각적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형태, 빛 그리고 색의 시각적 기억을 사용하여 친숙한 친구에 대해 꿈을 꿀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그 친구를 구현하는 데 작용하는 비시각적 감각에서 나온 독특한 조합의 경험으로 그 친구를 연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적인 꿈을 꾸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꿈을 경험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40번. 스웨덴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학문적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권위가 있는 양육 방식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덜 수동적이고 덜 무기력하며 실패를 덜 두려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스콘신과 노어던 캘리포니아의 9개 고교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는 권위가 있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관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아이들의 과목 선택을 도와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게다가 이러한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에 비해 학문적 탁월함과 근면함의 중요성을 더 많이 칭찬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40일 물결표 사인 42번. 영국 연구원들은 밤 10시와 밤 11시 사이에 취침 시간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 시간대 사이에 잠드는 사람들이 더 낮은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6년 전, 그 연구원들은 8만 명의 자원자들의 수면 패턴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 자원자들은 7일간 특별한 시계를 착용해야만 했고 그래서 그 연구원들은 그들의 수면과 기상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연구원들은 그 자원자들의 건강에 대해 관찰했다. 약 3천 명의 자원자들이 이후에 심장 문제를 보였다. 그들은 밤 10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이상적인 시간대보다 더 이른 혹은 더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 연구 저작자 중 한 명인 디아어 데비드 플렌즈는 그의 연구와 우리의 심장 건강에 취침 시간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 연구가 그들의 결과에 특정한 원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른 혹은 늦은 취침 시간이 심장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와 함께 체내 시계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그 연구가 제시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의 몸이 아침 빛에 맞추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잠자리에 드는 가장 나쁜 시간이 자정 이후인데 그것은 우리의 체내 시계를 재설정하는 아침 빛을 볼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우리의 체내 시계가 적절하게 재설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22년 6월 9일 43 물결표 사인 45번. 어느 날, 한 농부가 헛간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귀중한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한 시계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어린 시절에 많은 행복한 기억을 불러왔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찾아본 뒤에 그 나이 든 농부는 지쳐버렸다. 그러나 그 지친 농부는 그의 시계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밖에서 놀던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의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에 대해 듣고 난 뒤 그 아이들은 헛간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고 시계를 찾으러 전체 건초 더미 사이와 주변으로 걸어갔다. 시계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아이들 중 일부는 지쳐서 포기했다. 시계를 찾는 아이들의 숫자가 천천히 줄어들었고 지친 아이들 몇 명만이 남았다. 그 농부는 시계를 찾을 거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찾는 것을 멈추었다. 농부가 막 헛간 문을 닫고 있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농부는 시계를 찾을 어떤 가능성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를 헛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다. 잠시 후 그 소년이 한 손에 농부의 시계를 들고 나왔다. 그는 행복에 겨워 놀랐고 다른 모두가 실패했던 반면 소년이 어떻게 시계를 찾는 데 성공했는지를 물었다. 그는 저는 거기에 앉아서 시계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요. 침묵 속에서 그것을 듣고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라고 답했다. 그는 시계를 되찾아 기뻤고 그 어린 소년에게 약속했던 대로 보상해 주었다. MTC 최상위 영어 고착